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케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데요. 이게 어떤 감정인가 하면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짜릿함이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마케팅이 딱 통했을 때 그때 좀 짜릿함을 느끼면서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왜 사람들은 마케팅을 저렇게 할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을 볼 때 가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의문과 안타까움의 감정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에게 전 더더욱 이런 안타까운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가 자영업자 마케팅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모르는 세 가지 비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마케팅의 원리나 이해도가 떨어져서 뭔가 부족한 형태의 일시적인 마케팅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영업 마케팅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만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들의 밥줄이기도 하고, 굳이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 때문에 유료 강의에서만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참고로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번에 새로 발간된 러셀 브랜슨,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마케팅 전문가 있죠. 이 러셀 브랜슨의 트래픽 설계자의 내용을 일부 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마 책을 읽어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전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많은 마케팅 전문가분들이 유료 강의로 판매를 하는 내용들이니까 이 영상을 좀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활용을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아셔야 하는 건 손님들의 등급에 관해서예요. 트래픽 설계자에서는 이걸 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리드라고도 불러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손님, 구매를 안 한 손님, 구매를 할 것 같은 손님, 구매를 안 할 것 같은 손님, 구매를 망설이는 손님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등급을 구분 지을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매장을 한 번도 오지 아는 사람들은 어떤 손님일까요? 이건 손님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X값인 거죠. 모르는 거죠,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것. 그런데 우리 매장을 지나가면서 간판을 흘깃 한번 보고 지나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잠재 고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식 행사를 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손님들도 있는 반면에 내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 하면 그 손님은 가망 고객으로 바뀌는 거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떤 리스트의 등급 구분, 즉 손님의 종류에 따라서 세세하게 이걸 구분을 짓진 못해요. 카테고리 분류가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건 역시도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손님의 구매 패턴과 구매 횟수, 구매 금액, 구매 물품 이런 이력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등급이나 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이미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형태로 보통 등급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X값은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데 서울 사람은 그냥 X값인 거죠. 굳이 필요한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대구에서 장사를 한다면 대구에 살고 있거나 대구에 출장을 왔거나 대구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손님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이 손님들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를 통해서 플레이스 광고를 했다고 칠게요. 인스타를 통해서 플레이스를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클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곧바로 잠재 고객, 잠재 손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한 것일 거고 분명히 대구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플레이스에 쿠폰까지 다운로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망 손님으로, 가망 고객으로 한 단계 상승이 돼요. 즉 잠재 손님에서 가망 손님으로 한층 매장에 유입될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뭘까요? 네, 실제로 매장에 방문을 한 손님, 이 사람들은 유효 고객, 즉 유효 손님으로 분류가 돼요. 매장까지는 왔지만 구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구매 손님, 구매 고객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재방문을 하게 되면 재구매 고객, 재구매 손님, 다음으로는 다구매 손님, 다구매 고객. 자, 여러분 어때요? 감이 이제 오시나요? 우리는 늘 눈으로만 손님을 바라보고 감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 손님이 우리 매장에 왔던 손님인지 아니면 구매를 했던 손님인지, 쿠폰만 다운받고 오지 않는 손님은 몇 명인지, 이미 3번 이상 방문을 했던 손님인지 등등 잘 알 수가 없죠. 정리를 하면 잠재 손님, 가망 손님, 유효 손님, 구매 손님, 재구매 손님, 그리고 다구매 손님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VIP나 멤버십 형태의 VVIP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노원구 상계동의 감동식당은 이런 VIP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추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도곡동의 젠틀커피 역시 마찬가지로 구매 이력에 따라서 손님의 등급을 나눠놓고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장사는 건물주다를 검색하시면 강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고객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래픽 설계자에서는 이런 고객군을 나누는 일을 무척이나 좀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고객군을 구분하고 리스트 관리를 하는 게.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걸 잘 접목을 시키고 관리를 한다면 그 어느 매장보다 고객 관리가 정말 탄탄한 매장이 될 거예요. 책에서 이제 러셀 브런슨은 공짜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즉 미끼, 공짜 미끼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리스트를 구축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오프라인의 퍼널과 미끼인데요. 우리는 흔히 미끼라고 하면 미끼 메뉴 이런 걸로만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을 하든 헬스장을 하든 미용실을 하든 아니면 옷가게를 하든 모든 건 방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귀결이 돼요. 즉 러셀 브런슨이 이야기하는 공짜 미끼를 어떤 식으로 가치 있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미끼 메뉴로는 크게 반응이 없는 게 요즘의 오프라인 시대이고요. 예전에 한번 지방의 베이커리 샵에서 오프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코칭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오픈한 지 한 3개월이 지나면서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계절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확연히 떨어지는 그 매출이 분명히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이제 굽는 빵이나 기타 제품 이런 거에는 문제가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한 게 빌라촌과 아파트 상권 그리고 오피스 상권에 각각 다른 어떤 쿠폰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촌에는 2,000원 이상 구매를 하면 뭐 크로와상 하나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상권에는 뭐 미니 바게트를 주고 그리고 오피스 상권에는 에그 타르트를 주는 그런 쿠폰을 한번 뿌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앞에 두고 가기도 하고 삽질을 하기도 하고 작은 행사를 한 거죠. 이벤트를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는 분명히 아파트 상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방향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오피스 상권에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더 많이 방문을 했어요. 즉 미끼를 뿌려보니까 우리를 인지하고 있고 잠재 고객에서 가망 고객으로 더 많이 전환되는 타겟군이 오피스 상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듯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간접적으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어떤 유효 미끼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손님군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거고요. 즉 오프라인 퍼널의 최초 미끼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브랜드마다 상이하겠지만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라테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지만 주부라든지 아가씨라든지 뭐 여성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자 대학생들, 여대생들 등등 타겟을 나누어서 종류에 맞는 미끼를 만들면 더 많은 잠재 고객을 가망 고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미끼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반응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부를 대상으로 30일 만에 출산 후에 불어난 살을 완벽하게 뺄 수 있는 7가지 운동 방법이라는 주제의 미끼라면 충분히 반응을 하겠죠. 실제로 해당 내용으로 무료 강의를 하거나 1회 강습을 해도 좋고요. 요즘은 외식 창업 시장에서도 그냥 창업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2024년 외식 창업 트렌드 17가지 비용 아끼는 비법 이런 식으로 정보 형태의 세미나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해요. 즉 오프라인 퍼널 역시 미끼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응용도 가능하고 반응도를 불러일으키고 잠재 고객을 가망 고객으로 바꿔서 실제 유효 고객까지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책에서 러셀 브런슨은 리스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관계 구축에 따라서 고가의 상품 그러니까 1:1 필라테스나 이런 고가녀의 상품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만큼 미끼를 통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면 못 팔 게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실제 그게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되더라도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꼭 새겨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바로 콘텐츠 창작의 비밀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다들 저에게 이런 걸 좀 물어보더라고요. 곰프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저는 콘텐츠를 창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아리송하시죠? 저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작은 한계가 있어요. 아마 창작만 했더라면 이미 수년 전에 저의 창작 기능은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전 창작과 기록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즉, 창작만 하지 않고 기록, 창작, 응용, 재가공, 추출, 또 기록, 창작, 재가공, 응용, 추출 이런 식으로 계속 섞어가면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마케팅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 기획을 하고 콘텐츠를 만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때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무엇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책에서 이제 러셀 브런슨은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창작이 아니라 기록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기록이 콘텐츠가 되고 그게 오히려 창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까지 받아들이라고 해요. 기록만 해도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잠재 고객으로 전환이 되고 가망 고객으로 전환이 되고 또 유효 고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좀 공감하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파트가 참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밥을 먹으러 들어간 곳에서 카메라를 켜서 이야기만 해도 그게 콘텐츠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걸 적기만 해도 나의 존재, 우리의 상품이 홍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장사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창작과 기록을 동시에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훨씬 창작에 들어가는 에너지 리소스가 덜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콘텐츠 생성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이런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기록과 창작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늘 트래픽 설계자에 들어있는 내용과 제가 조금 더 고심해서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려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이제 감이 오셨나요? 그냥 무턱대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장사와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해도 돼요. 굳이 적거나 메모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해하신다면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손님들의 등급 and 고객군 이렇게 나누는 거. 두 번째, 오프라인 퍼널과 미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콘텐츠 창작의 비밀. 창작이 아니라 기록, 창작, 응용, 재창출, 가공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알짜배기 콘텐츠도 자동으로 추천이 되니까 꼭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자, 오늘도 많이 판 하루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공포로 들어갈게요. 화이팅!